안녕하세요. 요즘 제가 초등학생 아들들과 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내가 딱 원하는 스타일의 교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코딩을 이용해서 교재도 만들고 그 과정에서 챗GPT를 이용해 코드를 짜는 데 도움도 받고 그리고 일부 예문을 생성하는데 챗GPT를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이제 한자 4급 한자 250개를 가지고 교재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한국 어문에 올라와 있는 엑셀 파일에서 이렇게 250개의 한자를 추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한자 사전을 이용을 해서 그각 250개의 한자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랜덤하게 한자를 10개씩 배정하거나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배정을 하기보다 비슷한 한자끼리 서로 모여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러면 뭔가 유사도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을 짜고 그 유사도를 이용해서 비슷한 한자 10개끼리 서로 모이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 싶어가지고, 또, 어떻게 짜지? 고민하다가 챗GPT에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설명을 해주고 코드를 짜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짜게 됐어요. Similarity Score, 유사도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파자를 했을 때 같은 조각이 있거나, 아니면 유의어 중에 겹치는 게 있거나, 반의어 중에 겹치는 게 있으면 점수를 올리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250개의 한자에 대해서 서로서로의 유사도를 계산을 미리 해놓은 매트릭스를 만들었습니다. 행렬을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 이제 10개씩 25개 조를 짜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이 주석문 스타일이 챗GPT 스타일이죠. ChatGPT에게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제가 이렇게 코딩을 잘하진 못해요.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했냐면 우선 이제 25개의 그룹을 먼저 만들어요. 그런 다음 랜덤으로 한자를 한번 섞어주고 그다음 하나씩 쭉 배정을 합니다. 이렇게 쭉 25개를 배정을 해요. 그다음 26번째부터는 이 25개 중에 어디에 집어넣었을 때 유사도 점수가 제일 높은지를 계산을 해서 그다음 배정을 합니다. 27번째도 그러면 기존에 있던 멤버들 여러 개가 있는 그룹도 있고 하나만 있는 그룹도 있겠죠. 아무튼 여러 개가 있으면 평균을 구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가장 유사도가 높은 그룹에다가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0개가 다찬 그룹이 있으면 이제 걔는 제외하고 비어있는 그룹에다가 집어넣는 식으로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선 1차적으로 25개 그룹에다가 10개의 한자를 먼저 배정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예를 들어서 두 번째 들어간 멤버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에 있는 친구와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여기에 배정이 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녀석들과는 얼마나 유사도가 높은지는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한번더 이제 최적화를 시켜주는 과정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알고리즘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챗GPT한테 설명을 해주니까 이런 식으로 코드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이제 여기 한 그룹 안에 10개의 멤버가 있을 때 자신과 나머지 9 친구들이랑 유사도를 계산을 해서 그 점수가 이제 가장 높은 순서부터 그러니까 다른 멤버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 녀석인가를 측정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뒤에 있는 친구 두 친구는 다른 멤버들과 잘못 어울리는 녀석이죠. 그러면 이 25개 그룹 중에서 한 그룹을 랜덤으로 찍어요. 거기서 제일 유사도가 낮은 친구 둘을 뽑아가지고 다른 조에 있는 유사도가 낮은 친구 둘이랑 이렇게 한번 바꿔봅니다. 바꿨을 때 전반적으로 유사도 점수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24개랑 다 한번씩 바꿔보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가장 많이 올라가는 그런 조랑 이제 서로 이렇게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 전체적으로 유사도 점수가 올라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25개 세트 그룹 전체의 유사도가 점점 올라가는 식으로 계속 이걸 반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은 더 이상 이걸 바꿔도 올라가지 않는 그런 순간이 오겠죠. 그렇게 되면 멈추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 둘이랑 이 둘을 바꿨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녀석들이 이제 유사도 점수가 낮은 친구인데 의외로 이렇게 들어온 친구가 이렇게 앞자리로 순위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새로운 얘가 또 뒤로 밀려나가지고
제일 유사도 점수가 낮은 두 친구의 펌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씩 섞이면서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식으로 잘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쭉 실행을 시켰더니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죠. 쭉쭉쭉 바꾸면서 이제 몇 점이 올라갔는지를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어디를 볼까요? 네, 아무튼 여기를 이렇게 보면 네, 모양이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맨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쌀, 벼 화자가 많이 들어간 것 같네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비슷하거나 아니면 의미가 같은 애들끼리 잘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만든 교재도 잘 돼가지고 같은 알고리즘으로 이번 교재도 한번 만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그렇게 주어 짜진 거를 이제 쭉 활용하기 위해서 JSON 파일로 저장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제 이 한자들을 가지고 이 한자가 들어간 한자어들을 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수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가 들어간 것과 한자어와 도금 그리고 의미 이렇게 수집을 했어요. 그런 다음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자료들과 이렇게 병합을 시켜가지고 각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한자들의 정보를 하나로 제가 모았고, 그 다음 이 한자어가 있을 때그 한자어에서 가장 급수가 높은 것과 가장 급수가 낮은 것을 쭉 이제 비교를 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미칠 광자 같은 경우는 아직 포함이 안 됐나 보네. 3급 2 정도 되나 봅니다. 그럼 이제 그 경우에는 이제 가장 높고 낮은 급수가 뭔지 모르니까 이거는 이제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가장 급수가 높은 단어가 4급인 단어들만 활용을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한자와 한자어 정보를 모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할 거는 이제 우선 교재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한자 정보와 한자어 정보와 그룹 장거 정보 3개를 불러들여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한자에 대한 정보와 옆에다가 그 한자어들을 쭉 붙이는 식으로 해서 이렇게 HTML 파일을 만들어서 저장을 하게 됩니다. 한번 실행을 시켜볼까요? 실행시키면 여기 HTML 이렇게 하고 나면 letters 네, 이런 파일이 네,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좀 모양이 이상한데 프린트를 시켜보면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1번 해서 한자 쭉 있고 그 한자가 들어간 한자어들이 쫙 나오는 식으로. 그래서 아이들과 공부할 때는 자, 이거 모양 한번 봐보자. 이거 한번 파자 해볼까? 자, 이거랑 또 비슷한 한자 기억나는 거 있어?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자, 그러면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는데 그 한자가 들어간 단어 알고 있는 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여기 있는 게 그럼 몇 개가 나오겠죠? 네, 그러면서 상잔 그럼 이 잔자가 있는데 앞에 상자는 뭘까? 이제 서로 잔인하게 하는 게 상잔이니까 서로 상자가 들어가겠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자어를 보고 무슨 한자가 들어간지 떠올리는 그런 연습들을 시키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25개 조였죠? 쭉 내려보면 네, 이렇게 25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다음, 그다음 또 재밌는 게 이제 챗GPT를 이용을 해서 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오픈 API, 오픈 AI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 API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게 되고 워드 리스트를 가져와 가지고 그 워드 리스트에다가 주어진 단어를 각각 한 번씩 포함하는 하나의 자연스럽고 짧은 문장을 작성하시고 단어 바로 뒤에 괄호치고 한자를 그대로 적으시오. 이렇게 하면 이제 웬만큼 잘 만들어주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잘안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원샷으로 예를 한번 들어줬습니다. 과오 이거가 들어갔을 때는 과오를 범한 사람은 시험에서 경찰에게 잡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어색하지만 그나마 자연스러운 예문을 만들어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getSentence라는 함수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러들인 센텐스에 실제로 그 단어들이 잘 들어가 있는지 한번 검사를 해서 잘 됐으면 패스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든 문장들을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그 텍스트 파일을 이제 불러들여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퀴즈
그걸 이용해서 또 이제 퀴즈를 만들어가지고 HTML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행시키고 나면 이제 sentence 이런 식으로 잔류 물질은 고아들에게 여가 시간에 놀이를 즐기는 공원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여기 첫 번째를 보면 외로울 고자도 있고 잔인할 잔 남을 잔도 있고 틈과 결을가 얘가 있으니까 지금 잔자 들어갔고 고자 들어갔고 가자 들어간 이런 식으로 다양한 한자어들을 한 번씩 써볼 수 있는 그런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공부한 다음에 이제 복습하는 겸 다음날 이 문제를 푸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단어 퀴즈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개의 단어를 4페이지에 걸쳐서 5개 레슨마다 한 번씩 생성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시키고 나면 이런 게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얘도 한번 프린트 모양으로 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20개의 단어가 있고 1과부터 5과까지 한 거를 이렇게 4장. 그래서 80개의 단어를 한 번씩 뜻을 보고 아, 이 뜻의 단어가 뭘까? 잠깐 고민해보고 눈을 오른쪽으로 딱 돌리면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찬사다. 아, 찬사 어떻게 쓸까? 길을 찬에 말씀 사자를 한번 써보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이제 보고 쓰는 식으로. 그래서 공부를 할때잘 외우는 방법은 열심히 입력을 하는 게 아니고 출력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꺼내는 걸 많이 해야지 아무리 집어넣어도 암기가 되진 않습니다. 그걸 잘할 수 있도록 먼저 뜻을 보고 한번 한자어를 떠올리고 그다음에 빈칸에다 한번 써보고 정안 되면 이렇게 한번 보고 보면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보고 그걸 기억을 한 다음에 다시 시야를 여기 위에까지 올려가지고 떠올리면서 공부하는 식으로 써보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 이제 또 사자성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뭐천몇 개가 있는 그런 파일을 하나 구해가지고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죠. 이거를 이용해서 이 중에서 4급에 해당 4급이 가장 높은 수준인 사자성어들을 추출을 해서 그것도 이렇게 HTML 파일로 퀴즈를 만드는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교재의 맨 끝에다가 제가 붙였어요. 이렇게 해서 보면 사자. 자, 얘도 프린트 모양 한번 볼까요? 취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각골통한 하면 여기다가 빈칸에다 써보는 거죠. 기억이 안 나면 이렇게 눈을 돌려서 보고 보면서 바로 쓰는 게 아니고 다시 시야를 이만큼 올려야 되니까 이제 기억을 해서 쓰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기억 인출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0개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얘를 프린트를 해서 이제 PDF로 저장하면 되겠죠. 저장해서 PDF 여기다가 저장 그리고 얘도 저장 하고 이렇게 네 가지 종류의 학습지를 적절히 배치를 하면 되겠죠. 하고 그러면 여기 이제 PDF를 모아놨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커버 같은 것도 이제 미리 이렇게 만들어 놨고 뒤에 오답노트를 적을 수 있는 것도 몇장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PDF 머지를 하면 되는데 파이 PDF를 이용을 해서 적절한 순서로 잘 합칠 수 있도록 코드를 짜놨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1과 공부를 하고 여기 1과가 있죠. 1과에 해당하는 다른 파일에 있는 문장을 가져와가지고 이제 이 장을 넣고 그래서 하나씩 번갈아가면서 조합을 해야 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루프문을 돌면서 여기서 한장 가져오고 여기서 문장에서 한장 가져오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5장마다
워드 퀴즈를 집어넣고, 맨 끝에는 사자성어 집어넣고, 앞에 커버 붙이고, 뒤에 백 붙이고, 네, 이런 식으로 해서 파일로 저장하는, 이렇게 해놨습니다. 실행시키면, 네, 파일 하나 생겼죠. 그래서 이렇게 교재가 코드를 몇개 실행시켜서 완성되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글자들 공부하고 단어 공부하고 다섯 과를 끝나고 나면 이렇게 복습하는 겸 해서 단어 시험도 하나 있고 이렇게 쭉 넘기다 보면 이렇게 다 배우고 나면 마지막에 이제 사자성어들 공부하는 식으로 하고 맨 끝에 오답노트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교재를 이렇게 인쇄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한자들이 쭉 있고 그걸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할때 이제 그 한자들을 한 번씩 이렇게 예문 안에 빈칸에 한자들을 채워넣는 식으로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2과 진도를 쭉 나가는 거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또그 다음 문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과를 끝내고 나서 5번까지 끝내고 나서 이제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복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단어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감 단어 뜻을 보고 아, 이게 뭘까? 아, 진행. 그럼 진행 어떻게 쓸까? 한번 써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25번까지 13, 14, 25번까지 끝내고 나면 다시 복습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4급에서 나왔던 지금 4급 2인데 4급 2에 나왔던 한자들을 최고 난이도로 하고 있는 여러 개의 사자성어를 한 번씩 써보는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표현도 배울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고 끝에 이제 잘 기억 안 나는 거나 틀렸던 것들을 메모해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가족 다 같이 열심히 한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아이들 한자를 가르치기 위해서 직접 만든 한자 교재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 챗GPT라는 언어 모델이 말 그대로 언어의 마술사이기 때문에 뭔가 언어 관련된 작업들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단어들을 주고 예문을 만들라고 한다거나,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한다라고 하면 영어 무슨 주제에 대한 고등학생 정도 수준의 단어 50개를 나열해줘 라고 하면 쉽게 해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list me 50 words about science가요? science. They should be high school level. 네, 이런 식으로 쫙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거를 make a table with this columns should be word etymology example sentence. 자,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면 네, 이렇게 쫙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biology는 bios, life를 의미하는 Greek, 그리고 logos, study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she is majoring in biology 하고 이렇게 딱 예문을 만들어주죠. 그래서 뭐 약간 코드를 짜가지고 이 biology를 빈칸으로 뚫어놓고 네, 퀴즈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네, 열심히 다 만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네, 미흡한 부분도 있네요. 이런 것들은 또한번더 작업을 해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언어를 공부하는데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곳에 많이 사용을 해서 아, 이런 일들을 할수 있구나를 지속적으로 감을 잡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마칠게요.